스승TV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머니상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니까짓 게 뭔데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 어머니상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실 만합니다. 한석봉이 어머니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거의 기록이에요. 영암군에 살았고, 떡장수였고,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되게 몰락한 가문의 그 어머니였죠. 근데 이 어머님은 제가 봤을 때 누구보다도 더 자식을 사랑했고, 현명하고, 뛰어난 그 학구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머님이, 한석봉 어머님이 생각할 때는 그랬겠죠. 그 시대에 몰락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 그렇게 교육이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림정사라 그런 곳에 한석봉이를 올려보냈겠죠. 올려보내갖고 글공부를 가르쳤겠죠. 근데 여기서 팩트가 한 가지가 짚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석봉이가 그 어린 나이에 글공부를 하러 중림정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왜 하필 중림정사에 있었겠습니까? 연안군에서. 그냥 제 추측으로 중림정사에 계시는 고승이 아주 글공부가 뛰어난 고승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림정사에 보내서 글을 가르쳤겠죠. 엄마가 떡장수를 해야 되는데, 감은 누구한테 맡겼겠습니까? 그 중림정사에 있는 큰스님한테 맡겼겠죠. 그 큰스님이 은둔형 고수였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석봉이라 그는 제자를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는 스승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현명한 한석봉이 엄마가 중림정사로 보냈겠죠. 제 추론입니다. 이 한석봉이가 어린 나이에 절에서 글공부를 하다가 엄마가 보시거든. 그래서 거의 3년 만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3년이면 글공부가 상당히 깊었다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그 엄마가 불을 딱 한석봉이 안 차라놓고 이야기했어요. 석봉아, 이제부터 엄마는 불을 끄고 떡을 쏠 테니 너는 글을 써봐라. 안 이랬겠습니까? 그 시대에 호롱불을 쓰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불을 끄고 엄마는 떡을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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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근데 불을 탁 켜니까 석봉이 그런 엉망진창인데 엄마가 그건 나란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추론적으로 봐도 엄마가 떡을 어디가 갑자기 구해 옵니까? 그 가래떡을. 그러니까 엄마가 떡장수라는 추론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또 돌려보내죠. 부모들은 누구나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육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한석봉이 엄마는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고도 내려왔는 자식을 다시 올려보내서 글공부나 그런 걸또 해야 되겠죠. 왜? 그 시대는 유일하게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밖에 없었으니까. 몰락한 가정이었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석봉이가 글 공부를 다 하고 내려왔을 때, 그 김정희하고, 그 당시에 김정희라 하는 대문장가 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가면 이제 한석봉이 어머니 뭐 제가 더 이상 뭐 다룰 필요 없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진정한 어머니상입니다.
그 다음에 다루고 싶은 사람이 신사임당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5만 건에도 그 계시는 분인데, 뭐 신사임당 이분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취지는. 이 신사임당의 이 그 역사를 쭉 보면, 너무너무 화려한 집안에서, 그지? 사대부 집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태어납니다. 일단, 한석봉이 어머니하고 이 신사임당하고는 이 가리키는 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벌써. 이 신사임당 자체가 벌써 화가입니다, 그때 당시에 화가. 그때 당시에 화가면서 뭐 지리도나 뭐 노안도나 엄청나게 뭐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작품을 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양반집 귀수라 안 갑니까?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겠습니까? 여리서 승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는 당연히 머리에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교육관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뭐 그냥 제 추론입니다. 추론이다 보니까 자기가 많이 비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이희락하는 분을 과외를 시켰겠죠. 그러면서 어? 이분도 찾아가고 저분도 찾아가고. 왜? 돈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돈. 지금도 5만 원권에 돈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심사인당이. 그러니까 제 추론입니다. 그냥. 엄청나게 좋은 스승을 많이 썼고 뭐 많이 했겠죠. 그래서 율곡 이희락은 대문양가가 태어납니다. 탄생합니다. 딱 환경만 봐갖고도, 그지? 당연히 심사임당 성, 스승만 봐갖고도 당연히 심사임당 성, 뭐 재물로 뭐 교육 환경이나 모든 게 다 심사임당 성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나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을 가리키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나는 누가 성이냐, 그러면 한석봉 엄마가 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중민정사라 그런 환경에서, 그지? 엄마가 가진 거 없고 떡장수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가고 그 중민정사에 계신 큰 스승이, 큰 스님이 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떡장수 제자를 누가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지? 떡장수 제자, 가난한 제자, 어떤 스승이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누구나 다 율곡 이희 같이 부자고, 엄마가, 화가고, 좋은 집안에 사대 문문가에 자제고, 이런 제자들을 받으려고 한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돈 욕심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하지만 제자 욕심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주변에서 제하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 정도의 실력이 뭐 서울이나 큰 도시에 가면 정말로 뭐 막말로 돈을 자료에 담을 수도 있고 푸대기에 담을 수도 있는데 왜 충주나 그런 시골에 낙향한 스승처럼 그렇게 사냐? 저는 이제 한석봉 같은 제자를 키우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다 한 번씩은 기회를 줘봅니다. 제가 한때 방송을 엄청나게 많이 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뉴스에 나가서도 이야기합니다. 내에 큰 100만 원 없으면 누구나 다 영재가 될 수 있다는 거. 누구나 다 한석봉이 될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누구나 다 될 수는 있습니다. 한석봉은, 제자들은. 내가 뛰어난 스승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지금은.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 애들은 한석봉이를 못 만들어 놓고 뭐 부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 대한 욕심만 있지, 가르치려고 하는 욕심은 없습니다. 한석봉이 엄마처럼 떡장수를 해서 자기 자식을 3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중립정사에 넣을 수 있는 학부모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근근히 제가 데리고 있는 제자들 중에 근근히 한 명씩 나옵니다. 그나마 저는 그 제자를 한석봉이보다 더 열심히 가르쳐가 걔가 원하는데 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머니들은 다 신사임당이 되기를 원하지. 지금 이 시대의 엄마들은. 하지만 당신은 신사임당이 될 자격이 없고 한석봉이 엄마가 될 자격이 없어. 교육자들은 다 신사임당 같은 율곡 이의 같은 제자를 받고 싶어 하지. 그 제자들을 당신들은 다 받아가. 나는 죽는 날까지 내 전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한석봉 같은 제자는 내가 키울 테니까. 이거는 하늘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집이 가난하고 돈이 없어갖고 공부를 못한다. 하고 나는 유난히 꿈이 크다. 근데 집이 가난하다. 나는 부모가 없다. 근데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저를 찾아오세요. 전100% 제자를 내치는 적은 없습니다. 제자가 저를 떠나면 붙잡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날 찾아오는 제자들 중에 골라서 제자를 뽑은 적은 없습니다. 저는 중림정사에 있는 큰 스님처럼 고수가 돼갖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교육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가난해도 됩니다. 가난해도 되고 배움의 열정만 가지고 누구든지 오세요.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지식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를 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